자, 오늘은 어떤 고민견이 개훌륭을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. 어떤 친구입니까? 아, 오늘 제가 개훌륭의 견습생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네네네. 바로 오늘의 고민견이 저희 집 프리와 같은 포메라니안이라고 하는데요. 포메라니안 견종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전 지식을 제가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. 이름하여 사전에는 없는 사전 지식. 야, 말장난을 하시는군요. 말장난을 하시는군요. 아, 고민을 좀 했어요. 혹시나 리액션을 안 해주셔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서 뭔가 그래도 후크는 좀 있으면서 네,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. 이 미켈란젤로, 뉴턴, 빅토리아 여왕, 그리고 저 한승연까지 공통점은 바로 이 포메라니안을 사랑했다는 건데요.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 포메라니안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줬는데 그 사모예드나 스피츠의 후손격으로 볼 수 있는 종인데요. 아무래도 이 북방 스피츠견의 후손이다 보니까 더블코트, 이중모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포메라니안이 몸집은 작아도 이 빗질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미용에 들어가는 품위 관리, 품위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요. 생각보다. 네. 그 한 번 빗을 때 이만큼 나와요. 네. 한 번 빗을 때 매일매일 이만큼 나옵니다. 정말. 이제 또 애교도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고양이 같은 면이 있어서 경계심도 많고 좀 예민한 편인데요.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좀 약간 약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무릎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많아요. 골격이 약해요. 네. 거의 10마리 중에 8마리 정도는 슬개골 수술을 맞아요. 하게 되고 맞아요. 또 저희 집 친구도 이제 슬개골은 안 했는데 또 이제 어깨가 빠지는 나이 먹으니까 좀 그런 그 디스크나 이런 골격계 문제가 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같이 살아보면 사실 이 친구들은 뭔가 마냥 막 애교쟁이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보호자 반겨주는 그런 웰컴 세레머니도 격하긴 한데 이제 집에 같이 있으면 제가 막 귀여워해주는 거는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질색팔색을 하고 집 저 끝에 가 있어요. 정말. 저 프리는 주로 어떤 애교를 부립니까? 아, 정말 흔하지 않은데 평소에는 좀 요구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와서 막 때리거든요, 저를. 막 이런 폭력을 행사하다가 한 번씩 와서 엉덩이를 살짝 붙이고 앉아요. 이게 이 친구한테는 정말 크고 드문 애정 표현인데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,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게 진짜 몇 달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. 정말 별거 아닌데 한승희 씨가 지금 뭐 예? 그니까 개 잘한 건가? 개 아주 뭐. 아니 포메라니안에서 정말 잘하네요. 우리 강훈련사님이 소개하시는 영상도 봤는데 아 자꾸 예쁘다고만 하시고. 예쁘죠. 아 예쁘죠. 예쁜 거 말고도 좀 매력이 있는 친구다. 예쁘기만 해요. 예쁘기만 해요. 매력 있어요. 네 괜찮아. 풀이 듣지 마. 보지 마 이거.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포메라니안은 과연 어떤 문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녹화를 했는지 보통 앙칼진 건데 궁금합니다. 앙칼진 거 말고 또 뭐 다른 게 있나 가요? 네.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대는 항상 나를 설레게 만들어요. 어떤 누구보다 네가 정걸려 사소한 참. 안녕하세요. 모카 엄마 보호자입니다. 모카 작은 영아입니다. 아, 모카 처음에는 형아가 사춘기 때 너무 힘들어 해갖고 모카 있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갖고 모카를 입양하게 됐어요. 제가 움직이면 발뒤꿈치 쫓아갖고 거기서 병들어. 어머! 모카만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으래게. 간식도 풍두깨 같은 거, 닭똥집 같은 거 꼭 건조기에 말려서 그렇게 줘요. 응? 응? 힘들었어? 내게? 어휴, 얘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는데? 우리 왜 잘하네요? 이거 닦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. 너무 예쁘다.
미끄러 미끄러. 자작자작. 아유 잘하네 우리 기. 어머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네요 강아지한테. 저것도 행복인데 사실. 엄청 애지중지하시나 봐요. 네.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냐고 형아들 클 때는 몰랐는데 형아들이 다 컸잖아요. 그러니까 형아들한테 못 해준 거를 목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화가 있어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.